이 시간에는 하나님 음성 듣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경로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다는 것을 입으로만 말씀하신다. 또는 입으로 말씀하시되 음성으로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어제 제가 중요한 음성 듣는데 아주 중요한 비유를 내가 들었어요. 목자가 양떼를 불러 모을 때 자기 이름을 그 양떼 이름을 불러서 불러 모을 수도 있죠. 검둥아, 흰둥아, 전박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지켰죠. 뭐 미순아, 영자야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양떼를 부를 때 자 우리가 그 특징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서 그 양떼를 부를 텐데 그 양떼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저목까지 들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딱 해가지고 그 양떼를 향하여. 아니면 돌을 부딪히는데 막대기를 치든지 피리를 부든지 휘파람. 여러분 휘파람을 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휘파람은 귀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집회 중에 휘파람을 불었다. 큰일 납니다. 귀신이 옵니다. 귀신. 그래서 집회에 갔는데 그 뭐 방언 기도를 하는데 휘파람을 분다. 그 집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완전 주변에 있는 귀신을 다 불러와서 귀신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것은 참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 목사가 휘파람을 분다. 큰일 납니다. 집회 중에. 귀신 부르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예, 목자가 멀리 있는 그 양떼를 부르기 위하여는 피리를 부르시죠. 피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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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아 우리의 목자가 지금 우리를 부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에 내는 내게 속한 엠모스 내게 속한 양들은 이게 프로바톤이에요. 프로바톤. 프로바톤이는 다 자란 양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다녀서 알아들을 만한 그런 거죠. 프로바톤. 내 양은 내 음성. 이 음성이란 말이 포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포네. 그 음성은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 보이스가 보이스를 포함하는 사운드, 모든 소리를 다 가리키는 거지 음성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이 한글이라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글로 말할 거 아닙니까? 영이나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할 거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 우리들 한글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어로 주님이 만나는데 영어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어나 한국어를 동시에 쓰는 사람들은 주님이 영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한국어로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두 개를 다 쓰면 예.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할 때 영어하고 한국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해야 분명할 때가 있다고요. 한국어로 말하는 것보다 영어로 말하면 분명해. 왜냐하면 주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거든 거기는. 우리 한국어는 주어가 안 들어가요. 단수 복수가 정확히 안 들어가요. 그것을 정확히 지시할 때는 영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 영어로지만 근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들릴 때 영어로 안 들려요. 전부 한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주님하고 대화할 때 뭘로 대하는 줄 아세요? 한국어로 대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근데 주님은 한국어로 말하시듯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네. 주님이 한국어를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들릴 때는 한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영의 세계는요 없어져 버립니다. 언어가 이렇게 한국어라는 이 그걸 꼭 알아야만이 천국에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하고 안 맞는데 베드로는 아람어 썼는데 베드로를 한 번도 안 맞는데 베드로하고 대화가 된다니까 가면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나는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그 느낌은 그때 느낌이 한국어를 쓰고 있어. 나는 잘하는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람어로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들을 때는 한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들을 때는 내가 한국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아람어로 들리겠죠. 그 영의 세계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언어가 다른다고 대화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안 통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무당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더 쉽게. 왜냐하면 무당들은 귀신들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귀신들하고 대화가 되는 게 무당이요. 이 무당의 특징은 뭐냐면 천사를 한 번도 못 본다는 거. 주님을 한 번도 못 본다는 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귀신도 볼 수 있고 천사도 볼 수 있고 주님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대화도 됩니다 다. 네. 그럴 때 대화가 되는데 그 대화가 음성이라는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음성이라는 것을 보이스로만 목소리로만 항상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최종적 단계는요. 주님이 보이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보이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보이스가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는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보이스로 말씀하세요.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대화가 소곤소곤 대화가 되는 거예요. 못 들을 리가 없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꼭 목소리로만 우리하고 대화가 하는 게 아니다. 다른 것으로 다 대화가 된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눈이 보는 것처럼 생각은 돼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라니까 환상이. 꿈이 육신의 눈으로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꿀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꾸는 겁니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이게 영으로 보는 거죠, 그냥. 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 영으로 듣는 거니까 이것이 귀에 들리는 어떤 목소리로만 들린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귀로도 들립니다.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아도 내게 말씀하시기 분명해. 아주 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분명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예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것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단이다. 직통계시냐. 신비주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딴 데 곳으로 가죠. 딴 곳으로. 주님의 뜻과 무언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죠. 언제나 이 양이 물을 먹고 있어도 귀는 항상 주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를 언제 부르나? 풀을 뜯고 있어도 항상 주인이 지금 언제 나를 부르지? 항상 귀를 쫑긋하고 있어 이렇게. 뭐 육신의 귀를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쫑긋하고 있어. 그런 게 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하신 통로의 하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이렇게 설교죠. 이렇게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지금 저기에 담겨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중급 단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급 단계의 어떤 그 중급 단계라고 표현할 수 없네요. 여기는 이 정도. 이것은 초급 단계는 들어온 거예요. 초급 단계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말씀으로 이렇게 환경으로 듣는 것은 초급 단계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중급 단계 되는 건 직접적으로 와요. 직접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것이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파악하시게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이걸 다 사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오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 못 듣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확보됐어요. 그런데 둔해진 거죠. 왜?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이 환상으로 볼 때요 주님께 이렇게 영으로 말을 합니다.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 환상이 딱 떴어요. 1차 환상이 떴는데 그 환상 가지고는 전부지 못 알아보겠어. 그러면은 주님 속으로 영으로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 앞을 보여주세요. 옆을 보여주세요. 뒤를 보여주세요. 그 장면 갖고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다음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육신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의 세계는 육신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말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다음 환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꼭 입술로만 말해야 말인 게 아니라니까 영의 세계는 이렇게. 꼭 귀로만 들린 것이 들린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들린 게 확실하거든. 근데 귀까지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 박두가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런 세계가 있는지 3년 전에는 그렇게 쉽게 초보 단계나 있었지 중급 고급 단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니까 이 답이야. 모든 것은 결국에 이게 회개를 해서 깨끗해져야 돼. 악한 영이 나가야 돼. 이게 있으면 이게 뭔지 이 사탄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헷갈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아예 포기하는 거죠. 왜?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귀신이 와서 보여주고 귀신이 와서 들려준다는데 귀신이 들려주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건 배우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열어봐요. 우리가 참 이게 이 교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교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뒤에는요. 다 이 얘기를 잘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예, 3년 뒤에는 다 주님하고 대화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죠? 기대가 안 되나? 예, 이 새벽에도 기대가 됩니다. 절대 졸립지가 않아. 지금 예, 졸린 시간이 아니에요. 예, 제가 새벽에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예, 말씀을 증언하니까 영이 아주 샘솟듯 활성화돼서요. 이게 딱 그래요. 이 말씀 증언하는 시간에는 살아있어 막. 네. 어쨌든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어 영은. 자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말씀하신다니까 이렇게. 자 19절로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했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귓가에 들려온 음성이냐?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 야, 베드로 좋겠다. 귓가에 음성이 들려와서. 아니요!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귓가에 들릴 수도 있으나 이 음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니까 성령께서 들려준 음성.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느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밖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귓가에 들리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하냐 물으면 가슴으로 말한다 이렇게 해요. 뭐래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말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데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너 어떻게 음성 들었냐? 그러면 귀에 들린 건 아닌데 좌우지가 분명히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리냐? 가슴 쪽에서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우리는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귓가에 들리는 보이스로만 생각했는데 그냥 영어로 말하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그 다음에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게 들리는 거라니까 이게. 다윗은 잘 알아요. 시편 19편 4절이에요. 시편 19편 4절.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2절부터 4절까지. 아, 1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뭐래요? 날이 어떻게 말을 해?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온물은 말을 쏟아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통찰력을 주니 지혜를 주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들리지 않으나 그분의 소리는 온 땅에 퍼져나가고 통하고 그분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그러니까 꼭 굳이요 천국에 가서 대화할 때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이리 와라 빨리 가야 돼. 입이 안 보이고 귀 안 들려도 온다. 바로 소리가 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생명관계로 가자. 그러면은 눈으로 안 보여도 그게 내 마음에 확실해. 그냥 아 가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꼭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었고 입술로 말하는 것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경로 다양한 방법의 세 가지 경로가 압축을 해서 제가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경로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외부에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외부에서. 둘째는 내 속에서 말씀하셔요.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부분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로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자연 환경.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외부에서 말씀하신 것 나온다면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단계라면 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령은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성령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세미한 음성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속에서 말씀하세요. 머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말하는 것이 들을 수가 있어요. 꼭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들린다.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안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3단계에 들어가면은요. 예수님하고 바로 대화가 돼요. 예수님하고 바로 대화가 돼.
그런 사람이 지구에 많지는 않아요. 지구상에 많지는 않아. 그러나 바로 대화가 돼. 바로 주님, 주님 나 앞에 왔어.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라. 바로 된다니까 이게? 이것은 직접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갈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될 때? 깨끗해질 때. 내가 깨끗해져. 회개할 때. 회개를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회개 기도문으로 하루에 한 번 하는 거 기본이고 열심히 나가야 돼.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네. 그래서 이 3단계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3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경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로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하시는데 깨달음으로 결국에 오는 것이고요. 내부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두 가지요.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합니다. 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 보여진다니까? 들려져요. 귀는 아닌데 분명하게 들려진다니까 이게. 오, 분명히 들려져. 성령이 말씀하시게 들려져. 3단계 가면은 눈으로도 보면서 귀로도 들어요. 주님과 지금 주님 보여. 천사도 보여. 귀신도 보여. 들리기도 해. 말도 돼. 이 단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환상을 보면요. 환상을 보면은 그 추상적인 이런 것만 할 때는요. 소리가 안 들려요. 환상만 보일 뿐이지. 제가 그 우리 구수년 집사님 때 그 기도회 때 이렇게 뭐 전기 배터리로 지지고 뭐 투망 던지고 있잖아요. 음성은 안 들려. 그 장면만 보일 뿐이요. 환상이. 그러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 음성이. 이 두 가지가 다 돼버리면은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영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눈으로 본다는 느낌은 있으나 그 영의 세계들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내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본다 이게 아니라고 그냥 보여지는 거지 그냥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이 환상도 성경에 보게 되면 눈으로만 보는 환상이 있고 음성이 들려지는 환상이 있다고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보자기 환상에서 잡아먹어라 그런 말이 들렸잖아요. 이 환상은 뭐예요? 음성도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간과 청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환상을 볼 때는요 청각이 없어요. 시각만 펼쳐지는 거예요. 예. 이게 영상 처음에는 그림 한 장면 한 장면이 가지만 이것이 동영상으로 펼쳐지거든. 그 장면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각. 그래서 꿈이나 환상은 성령께서 내부에서 시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음성으로도 음성은 아니지만 들린다니까. 주님 말씀 성령이 말씀하니 또렷하게 들려. 이거 아니다 아들아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히 들려버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세밀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해. 하나님 말씀도 단순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이 두 번째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것은 나와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친밀도를 가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한다면 친밀도가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양떼가 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흰둥아 검둥아, 전방아 이렇게 불러도 음성이 안 들려. 못 들어. 이 사람이 둔해져가지고. 참 멀리 있기 때문에 주인과 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 저쪽에서 들어.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은 더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초보 단계는 주인과의 친밀도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다는 거. 성령. 세 번째는 하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주님하고 바로 대화가 되지. 이렇게. 주님이 바로 오신다니까요. 주님 한번 주님 바로 오셔. 와, 내 앞에 계셔. 그리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 주님이 보좌에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가 오느냐. 그런데 아니.
주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투영체가 딱 옵니다. 투영체가 딱 와요. 근데 온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데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공간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 그래서 바로 주님 바로 돼버려요. 하나님 셋째 하늘하고 바로 연결돼버려요. 그냥 중간에 공간이나 개념이 딱 사라져요. 주님 하면은 벌써 딱 접어버렸어. 공간을 접어버려가지고 주님 바로 앞에 있어. 이 단계 가는 거예요. 이 친밀도가 여기는 하나이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초보 단계는 멀리 주님보다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한다 한다면 두 번째는 가까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그냥 하나 된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마디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자, 이거 초보 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초보 단계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경로예요. 이게 첫 번째 경로. 초보 단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중급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눈으로 봐서 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서 하는 거잖아요. 꿈과 환상으로. 귀로 들려서, 귀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들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보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는 거예요.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기 좀 깨달아.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아는 깨달음이에요. 그 뭐냐면 누가 보면 15장에 둘째 아들이 여기에 집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갈 데가 안 됐는데 이놈이 아직 갈 데가 안 됐는데 친구 나가. 에? 처음에는 아버지 돈 갖고 쓸 때 좋았지.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하랑방탕에 썼는데. 네. 하랑방탕에 썼다는 말, 하랑방탕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가슴에 품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돈을 가슴에서 좀 이랬다. 흩날렸다 이거. 가져라, 가져라. 그러니까 기생들이 좋아가지고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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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겠죠. 여기 아들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좋아했겠죠. 근데 다 떨어져 버렸어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은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로 돼지 치는 어떤 집에 가서 돼지를 쳤잖아요. 근데 그 돼지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것을 주염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도 못 먹게 주인이 보고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쪼르르 하니까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용직 노동자도 쌀만 먹고 사는데, 고기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와서 세상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쪼르륵 굶어 죽게 생겼네. 내 아버지 집은 그러지 않은데. 아니다.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힌트입니다. 첫 번째 초급 단계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하나님이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환경이죠. 기근.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기근을 보내서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기근은 환경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돌아오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외마디의 음성이요. 꿈이나 환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장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만 환경으로, 그러니까 초보 단계는 외마디의 말이요. 그것을 딱 조약해 보면은 말을 하죠. 기근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물 마르듯이 지금 환경의 기근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요. 근데 좌우대 느낌이 그렇게 온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그게 그때 아버지의 음성은 뭐예요?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거기서 돌아오라. 외마디 음성이에요. 이것을 초보 단계 음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초보 단계 음성이 조금 더 좀 나아가면, 초보 단계도 상중하가 있는데 좀 나아가면 어떻게 나가느냐. 그 음성을 그래도 외마디 음성이라도 듣기 위하여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 말을 하는데, 여러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하나님 말이지만 그 말이 어느 날 내 속에 딱 박혀서 딱 새겨질 때가 있어. 그걸 외마라고 그래.
그것은 지금 외마디 음성이잖아요. 네. 너 왜 그렇게 목사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라 하는데 너 왜 지금도 회개하지 않니? 라는 외마디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 막 이런 게 고난 풍파에 막 시달렸는데 어느 날 교회를 딱 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찾으라. 나를 붙들어야지. 네가 어디 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느냐? 나를 붙들어라. 이게 음성은 아닌데 환경이 그렇게 나를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를 찾는 것 같아. 이게 외마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좀 더 고급 단계, 이 초급 단계에서 조금 위로 가야 되겠죠. 성경을 읽다가 오 그래 내가 이게 아직 안 했구나. 오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말씀을 들리지는 않지만 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고난이라는 환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이 둘째 아들처럼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가야 아버지께 내게로 오라 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들리는 것진 않지만 그것이 바로 초보 단계의 주님의 음성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 그게 그 집사님이 한 얘기가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요걸 느끼는 거죠. 요게 바로 뭡니까? 초급 단계의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이것은 많은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외마디 딱 한마디 그것만 딱 다가오는 단계예요. 그런 음성을 듣기 시작하려고 그래서 누가 결국에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없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 안 들어가. 무슨 꿈을 보이지 무슨 환상을 보이지 무슨 음성이 들어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 요 귀가 이 귀가 아니잖아요. 내 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양떼가 멀리 있을 때는 음성 목소리 자체로 안 들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피리를 부려야 돼. 어떤 것은 고난을 치고 있는데도 몰라.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몰라. 주님이 너 나를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아서 너 몰라.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어. 주님이 그렇게 피리를 세게 불어도 몰라. 너무 영적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회개를 안 해서 그랬다는 거 몰랐어. 이것을 내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회개를 악한 영이 이걸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아 귀를 가리고 있어요. 귀신이 귀에 대기 해서 엄청 왕창 들었다니까. 이 영의 귀에 보면은 그 이놈들이 엄청 가리고 있고 조상부터 내가 이게 회개해 보니까 제가 이 귀신들이 한 80% 조상부터 내려온 그 악한 영들의 3, 4대까지 주력 20장 5절에 따라서 죄를 묻겠다는 그것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어. 이게 왕창 있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 무당 쪽이면 귀신 음성이 들려. 우울증 걸려보세요. 귀신 음성이 들려요. 저 목걸이에서 매서 목마다라 죽어라.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라. 즐거운 일이야. 이리와 이리와. 음성 들린다니까. 왜? 귀신이 너무 많으니까 귀신 충만하니까 이제 음성도 들린다. 귀신의 음성도 그 음성이 아니지만 자 귀신도 그 말하는 게 들린다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이냐? 우울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30-40%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건 한 20%가. 왜?
귀신이 많은데 하나님은 안 찾거든. 그래서 우리가 멀리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환상이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피리를 조금만 불어도 아니 그냥 예. 목소리로 바둑아 아니면 바둑아 그냥 검둥아 흰둥아 안 불러도 이렇게 말만 해도 뭐 소리는 소리잖아요. 금방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레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외마디의 말이 있어. 외마디의 말이. 그 외마디의 말은 큰 건 아니에요. 내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내가 해답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내가 이제부터 이끌어주기를 내가 원한다. 다 큰 말이 없어. 거기는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들을 수가 있다. 요 단계를 꼭 통과하는데 회개를 할 때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리를 부려야 비로소 멀리서 희미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죄가 많고 조상들부터 물려준 악한 영들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진실로 회개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